실적으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. 근데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?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새마을 금고가 네. 말이 많아요. 아, 제가 상반기에 그 미국 금융권에서 이제 뱅크런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실적으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. 상반기는 생각보다 잘 넘어갔어요. 제가 걱정하고 했던 것들에 비해서 환율도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이슈들이 생기면서 좀 어부지리의 격으로 환율도 좀 맞춰지는 일도 있었고,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그런 일사들이 더 이상 운에 의존을 할 수 없이 금리가 차이가 나는 만큼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 이제 공수를 많이 받았는데 일단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보고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일단은 불행 중 다행인 거는요. 일단은 요번에 일사들은 좀 잘 넘어가는 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확실히 이런 쪽으로 금융권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, 주식 그 코스피라고 하나요? 거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국제적인 이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국제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 같은 그런 큰 이슈에 좀 같이 말려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저축을 뭐 이 금융권 쪽에 하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. 뭐 뱅크런까지는 안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추석 전후 그때쯤에는 이러한 일들을 진짜 실적으로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. 이게 지금 당장에 공포탄이긴 한데 나중에 실탄이 날라올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좀 가지는 거는 나쁜 게 아니겠죠.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. 그럼 돈을 뺄까요?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굳이 더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을 뺄 필요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